안녕하세요, 왼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프라는 영상 카페에다가 제 장비를 처분하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 코모도 풀세트하고 C70 풀세트를 팔았는데요, 싸게 팔았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이 잘 쓰던 거 팔면 업그레이드 아니냐, 뭐로 가냐 막 궁금해 하셔서 제가 갈아탄 장비를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바로 DJI 로니 4D입니다. 처음 보셨나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레드 랩터로 가는 거 아니냐 막 물어보시는데 못 갑니다. 돈도 그렇게 없고요. 랩터 같은 카메라는 갈수록 사람만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그런 카메라라서 저는 좀 더 간편한 시스템이 필요해서 이 카메라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드론 만드는 업체가 바디를 잘 만들어봤자 얼마나 잘 만들겠어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진짜 미래에서 온 카메라가 맞습니다. 자,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이렇게 무선 전송 시스템 모니터까지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좀 생소하게 생겼죠? 간략한 외관과 스펙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DJI 맞습니다. 드론 만들고 액션캠 만드는 그 DJI에서 프로들을 위한 시네마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카메라가 아니라 조금 이상하게 생겼죠?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Z축이 하나 더 추가된 디자인으로 앞으로 걸어가거나 뛰어갈 때도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된 짐벌 카메라 일체형 바디입니다. 전체적인 외관은 진짜 생소한 디자인이에요. 바디가 있고 거기에 마치 무슨 백조 아니면 닭목처럼 길게 뻗은 짐벌이 같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쪽에 탑핸들과 5.5인치의 필드 모니터가 같이 세트로 달려 있어요. 자, 그리고 바디를 쉽게 그립할 수 있도록 양옆에 사이드핸들을 각각 장착하면 바로 세팅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짐벌부터 모니터까지 촬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구성되어 있는 올인원 시네마 카메라입니다. 자, 우선 센서는요, 6K 촬영이 가능한 풀프레임 센서입니다. 8K까지 되는, 8K까지 되는 기종도 있는데 제가 구매한 기종은 6K까지만 되는 기종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6K는 60프레임, 4K는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사용 코덱은 두 가지입니다. 애플 프로레스 HQ와 H.264 코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6K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프로레스 HQ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기존에 들어갔던 프로레스 RAW는 실제 출시가 되면서 빠졌고요. 가격이 인하가 됐습니다.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쉬운 부분인데요. 나중에 유료 펌웨어로도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애플 프로레스 RAW가 좋습니까 여러분? 더 좋은 거 있잖아요. B RAW 좀 넣어주세요 제발. 자, 그래도 이게 좋은 게 렌즈 마운트를 직접 교체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 디폴트가 DL 마운트. 이 DL 마운트는요, DJI 고급형 드론에 들어가는 젠뮤즈 시리즈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드론에 쓰이는 렌즈를 여기에다가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너무 생소하죠? 렌즈 자체가 가볍고 네이티브 렌즈니까 좋기는 한데요. 아직 16mm, 24, 35, 50mm 이렇게 딱 4개밖에 없어서 아직 생태계를 구축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DJI가 이걸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마운트 자체를 쉽게 교체할 수 있게 해놓고 다른 마운트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M마운트와 소니의 E마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파나소닉 시그마 연합의 L마운트를 지원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왜 하필 L마운트죠? 여하튼간에 소니 E마운트로 교체하게 되면 사용 가능한 렌즈군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GN 렌즈들을 다 사용할 수 있고 탑놀이나 시그마 같은 서드파티 렌즈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짐벌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짐벌 페이로드에 영향을 받습니다. 매뉴얼 상으로는 800g 이하의 렌즈만 올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환 가능한 렌즈들 목록이 있는데 제가 여기 목록에 없는 다소 무거운 85mm GM 단렌즈까지 올려봤습니다. 잘 올라갑니다. 권장 스펙보다 다소 무거운 렌즈도 올라간다는 뜻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듀얼 모터로 잡고 있기 때문에 힘이 일반 짐벌보다는 좀 더 센 것 같습니다. 1635 GM이나 2470 GM 같은 줌 렌즈도 올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새 새로 나온 2470 GM2는 좀 더 가벼워졌으니까 아무런 무리 없이 잘 올라가겠죠, 당연히. 말 나온 김에 짐벌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걸 한번 올려볼까요? 짠! 네, DJI가 짐벌이야 뭐 워낙 잘 만드니까 품질과 퀄리티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기본 3축 짐벌에 이렇게 Z축을 더해서 4축 짐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4D겠죠? Z축이 지원된다는 건 굉장한 혁신입니다, 진짜. 우리가 짐벌을 사용할 때도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죠? 네, 바로 닌자워킹이죠. 닌자워킹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발걸음을 옮기면서 쿵쿵거리는 Z축을 물리적으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달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리의 트리니티 또는 틸타의 플로트 같은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요. 요새는 전동휠 같은 걸 타서 해결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Z축이 있음으로써 그런 부가적인 장비와 세팅 단계들을 최소화시켜주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자, 포커스는요, AF와 MF, AMF 세 가지를 지원합니다. 호환되는 렌즈의 대부분 AF가 가능합니다. 포커스는 라이다 레인지 파인더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게 좀 생소하실 거예요. 보통 소니나 캐논이 사용하는 위상차 AF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레이저 포인트를 쏴서 가상의 맵을 만들고 그걸로 포커스를 맞춰주는 특이한 방식입니다.
저는 이 라이다 포커스가 개인적으로 정말 제일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DJI에서 RS3 짐벌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라이다 포커스 시스템도 새로 나왔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RS3 짐벌이 목적이 아니야. 이 라이다 포커스 시스템하고 무선 전송 시스템 이거 보여주려고 낸 거라고 봅니다. 라이다 포커스는 정말 혁신입니다. 이따가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ISO는 200부터 12800까지 지원을 하고 듀얼 ISO가 탑재되어 있어요. 낮에는 ISO를 800으로 밤에는 5000으로 설정해서 사용하면 아주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는 필수가 되어버린 내장 ND 필터가 들어가 있고요. 총 9단계의 스톱으로 광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내장 ND 필터가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저장 장치는 CF 익스프레스 2.0 타입 B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옵션으로 DJI에서 자체적으로 나온 SSD 1TB를 더 달 수도 있습니다. 바디에 있는 C타입 단자를 이용하면은 BMPCC처럼 삼성 SSD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은 삼성 T5 SSD 500GB 모델만 지원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은 1TB나 2TB도 지원을 해주겠죠? 저장 매체가 여러 가지가 된다는 사실은 항상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참고로 CF 익스프레스 2.0 타입 B 256GB 카드로는 6K 촬영이 대략 15분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애플 프로레스 HQ 코덱이 굉장히 무겁고 파일 용량이 크다는 의미겠죠. 제가 대략 4시간 정도의 짧은 광고 촬영을 하는데도 256기가 카드가 대략 3장 정도가 필요했었습니다. 파일 크기가 어마어마하니까 DJI의 1TB SSD 구매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전체적인 무게는 4.67kg으로 각종 배터리와 모듈, 렌즈를 장착하면은 대략 5.6kg 정도로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는 아닙니다. 아니, 사실 좀 무겁습니다. 양손으로만 오래 들고 있기에는 좀 무거운 무게이기 때문에 이지리그 정도는 해줘야 좀 오래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에 매는 벨트를 양옆 그립에다가 설치를 해봤는데요. 이것만 해줘도 훨씬 더 가볍고 장시간 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별도 구매하시면 돼요. 정품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으쌰! 자, 대략적인 스펙과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인 장점과 단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짐벌 하면서 닌자 워킹 못하면 카메라 감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닌자 워킹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존 짐벌은 3축까지만 잡아주기 때문에 발을 옮길 때 발생하는 위아래 움직임은 잡아줄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로니 4D에는 이렇게 Z축을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위아래 흔들림까지도 잡아줍니다. 옛날에 이런 짤이 되게 유행하면서 최고의 짐벌이라고 막 웃고 그랬었는데 이 짤이 그대로 출시가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무슨 닭 한 마리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니까요. 얼마나 좋을까? Z축을 한번 활성화시키고 닌자 워킹 없이 그냥 터벅터벅 일부러 걸어봤습니다. 굉장하죠? 마치 제가 전동위를 타거나 플로트 같은 액세서리를 장착한 것 같은 움직임입니다. 엄청나게 뛰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도 아주 부드럽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길이 험한 산길을 올라가도 공중부양한 것 마냥 아주 부드럽게 촬영이 가능하죠. 지금 보시는 푸티지들은요, 전부 닌자 워킹도 안 하고 터벅터벅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Z축이요, 그냥 스프링 하나 들어간 그런 허접한 방식이 아니고요. 자체적인 센서를 통해서 땅의 높낮이를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하니 훨씬 더 정교하게 흔들림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항상 짐벌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꺼버리면은 이 짐벌 자체 기능을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드헬드 느낌을 원하실 때는 얼마든지 또 느낌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로 바꾼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그래도 코모도와 C70을 오래 써왔기 때문에 그래도 막눈은 아니거든요. 코모도와 C70과는 또 다른 색감입니다. 기본 색감 자체적으로도 진득함이 묻어나서 그냥 대충 찍어도 영화 같은 느낌이 바로 나와버립니다. 감독님들 시네마틱하다 이런 말 안 좋아하실 텐데 전 좋아합니다. 이제 시네마틱하면 어떤 느낌인지 느낌 딱 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생각보다 다이내믹 레인지가 좋아요. 스펙상으로는 14스탑이라고 합니다. 14스탑도 뻥이 아니라면 정말 높은 거거든요. 소니 A7S3는 15스탑이라고는 하는데 소니 A7S3와 비교를 하면 오히려 로닌 4D가 다이내믹 레인지가 높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구간도 아주 부드럽게 잘 퍼트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로 그 느낌, 별다른 색보정 없이도 만들어내기가 쉽습니다. 진짜 제가 샘플 푸티지 다운받고서는요, 색보정 몇 번 해보고 와 좋다 하고 바로 구매하러 나갔다니까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렇다고 코모도나 캐논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점점 촬영장에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짐벌 등의 발전으로 점점 기계가 대체하고 있다는 현실이겠죠. 특히 소규모 촬영장이 많아진 요즘 1인 또는 2, 3인 정도 규모의 촬영팀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짐벌, 모니터, AF, 무선 송수신 시스템까지 한 번에 갖춰진 이 로니 4D가 정말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혼자나 적은 인원으로 촬영할 때 가장 아쉽고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죠? 바로 포커스죠. 포커스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렇다고 포커스 플러를 쓰기에는 예산이 딸리고, 또 그렇다고 내가 다 하기에는 정신도 없고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항상 이 포커스가 신경 쓰이고 아쉬운 포인트죠. 그래서 로니 보디의 포커스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가 사람 얼굴 같은 거 보이기만 하면 그냥 바로 잡아버립니다. 마스크에 모자까지 쓰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중간에 장애물이 있거나 뒤로 걸어가도 사람을 인식해서 계속 끝까지 잡아냅니다. 특히 이 오토포커스는 자체 내장된 트래킹 기능과 함께 사용하면 아주 빛을 발하는데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한번 잡힌 피사체를 계속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짐벌을 하다 보면 피사체를 놓치는 경우가 간간이 있는데요. 트래킹을 걸고 피사체를 따라가면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얼굴을 잡아줍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기능을 좀 불신했었어요. 이거 말만 그렇지 이거 뭐 얼마나 잘 따라가겠어 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와 이거 진짜 찐입니다. 험한 산길이나 계단 같은 곳 내려갈 때도 잘 따라가고요. 충분히 상업 영상에서도 사용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듯해서 사용하면서도 진짜 우와 이야 하면서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트래킹을 하면서 오토포커스까지 같이 잡아주니까 정말 이건 혁신입니다. 이렇게 포커스가 뛰어난 이유는 라이다 포커스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기존 카메라들이 사용하던 화면의 텍스처나 빛을 분석해서 포커스를 판단하는 위상차 EF 방식이 아니라 물리적인 레이저 방식입니다. 상단에 이렇게 레이저를 쏘는 기계가 따로 있고요. 거기에서 레이저를 쏘고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이 라이다 포커스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미래에서 온 기술이에요. 기존의 RS2 짐벌에서도 MF 렌즈를 쓸 수 있게 3D 포커스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딱 정중앙에 하나의 포인트만 쏘는 거여서 사실 현장에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라이다 포커스는요, 무려 43,200개의 포인트를 전체적으로 10m 반경에 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도가 높고 아주 빠르게 포커스를 잡아냅니다. 제가 보기에는 스피드만 봤을 때는 소니에서 사용되는 포커스보다 훨씬 더 빨라요. 오히려 너무 빠르게 움직여갖고 다른 걸 잡아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AMF를 이용해서 잠깐만 포커스를 이동하거나 고정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MF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 MF도 진짜 좋은 게요, 따로 포커스 모터를 달지 않아도 호환되는 렌즈를 사용하면은 사이드 핸들의 이 다이얼로 렌즈의 초점을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별다른 액세서리가 없어도 AF와 MF를 자유롭게 전환하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MF 맞출 때는 눈으로 맞출까요? 아니죠. 라이다 포커스 맵이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피사체의 위치와 포인트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치 위에서 이렇게 보는 듯한 인터페이스로 이것만 봐도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제 또 눈이 좀 침침해지고 이제 너무 작은 모니터를 쓰면은 이거 지금 포커스 맞은 거 안 맞은 거 하고 막 이렇게 모니터 가까이 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라이다 포커스 맵을 쓰면은 지금 AF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AF가 잘 안 될 때는요, 보통 MF를 전환시켜 놓고 감으로 이렇게 맞췄는데, 이 포커스 맵을 사용하면은 아 여기다가 맞추면 되는구나 하고 더 빠르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출시 초기만 하더라도 모든 렌즈마다 라이다 포커스로 포커스 캘리브레이션을 항상 해줘야 했는데, 이번에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지원하는 모든 E마운트 렌즈는 별도의 포커스 캘리브레이션 작업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아 좋다. 이 라이다 포커스를 체감하면서 너무 좋으면서도 소름 끼친 게 뭐냐면요, 지금 이게 1세대거든요 지금? 앞으로 한 3-4세대만 넘어가면은 정말 포커스는 이제 사람이 만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발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모듈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요, 로닌 4D가 아니더라도 레드나 아리 같은 그리고 BMPCC 이런 카메라에도 충분히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향후 10년 이내에는 포커스 플러그라는 직업 수요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갔나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RS3 짐벌이 나오면서 이 라이다 포커스 시스템을 같이 연동시켜서 모든 수동 렌즈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맞다니까요? RS3는 라이다 포커스 보여주려고 만든 라인업이에요. 그리고 이외에 두 명이서 촬영할 때 쓰는 무선 외장 모니터도 있는데요. 이 무선 모니터는 단순 모니터링 기능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사이드 핸들을 달아버리면은 모니터를 봐주는 사람이 포커스나 짐벌을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직접. 그래서 차량 액션이나 지미직 같이 카메라가 멀리 떨어진 경우에도 이 모니터를 보면서 조절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무선 송수신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한번 자세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닌 4D에 사용된 배터리는요, 다른 드론에서도 사용됐던 배터리 타입인데요. 이 배터리를 통해서 카메라, 짐벌, 모니터까지 전부 감당하는데 대략 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추가 배터리를 구매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배터리가 비싸진 않아요. 대략 한 10만원 초반대의 배터리라서 추가 구매 시 그렇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충전 속도가 1시간 30분 정도면 완충이 돼버립니다. 두 개만 구비해 놓고 있어도 하나는 충전을 하면서 하나는 계속 또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교체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외에도 정말 장점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혹하실 만한 가장 큰 장점 4개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단점이 없는 카메라는 없겠죠. 단점에 대해서도 낱낱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올인원 카메라라고 해서 저는 짐벌 밸런스 작업이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샀는데 사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렌즈가 무거우면요 틸트축 밸런스를 위해서 앞뒤로 조절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카운터웨이트라는 무게추를 사용해서 밸런스를 잡아줘야 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일반 짐벌처럼 모든 축을 다 잡아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손이 가긴 간다 라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짐벌 카메라이기 때문에 커다란 시네마 렌즈 사용이나 픽스 촬영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렌즈 서포터를 사용하면 커다란 시네마 렌즈도 사용할 수 있지만 좀 보기 흉하네요. 그리고 짐벌 락을 걸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짐벌에 무리가 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 짐벌을 쓰고 싶지 않아도 써야 되기 때문에 기존 촬영 방식과는 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옵션질이 너무 지나쳐요. 특히 E마운트 렌즈 무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카운터웨이트, 이거 그냥 쇳덩어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40만원이 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쇳덩어리를 40만원에? 그렇다고 안 살 수도 없어요 이거를. 거기에다가 1TB SSD가 무슨 100만원이 넘어요. SSD 거치대가 또 있거든요. 이 거치대가 무슨 20만원이 넘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아니 무슨 좀 기능이라도 들어간 게 몇십만원 하면 이해는 되는데 이런 그냥 쇳덩어리들을 그냥 몇십만원씩 받으니까 좀 열받긴 합니다. 근데 또 웃긴 건 배터리는 되게 싸. 배터리는 싸. 보통 배터리는 비싸게 하고 나머지는 싸게 파는데 얘는 반대야. 너네 이거 있어야 될 걸 이거 안 쓰면 안 되지 하면서 양아치같이 돈 계속 뜯어내는 이런 짓거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술 유출 우려 때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고장이 나면은 제품을 본사로 보내서 AS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해외 AS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사로 보내면은요 은근히 수리 자체는 되게 빨라요. 며칠이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해외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지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애플케어처럼 DJI 케어 같은 게 있는데요 가입하면은 본인 과실로 인한 수리도 무상으로 다 된다고 합니다. 뭐 나름 AS 정책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빨리빨리 수리를 받아야 하는 한국 사람들은 좀 싫어할 수밖에 없는 AS 정책이죠. 그동안 또 촬영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AS가 걱정되는 분께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카메라는 누가 언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 카메라는 짐벌 모니터 포커스 일체형 카메라이기 때문에 저처럼 1인이나 소규모로 촬영하는 중소형 프로덕션에 가장 좋은 카메라라고 보입니다. 특히 무빙이 많은 액션 영상이나 커버 댄스 영상, 다양한 샷이나 앵글이 필요한 광고 영상을 주로 찍는 프로덕션에 아주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방에서 바로 꺼내서 그냥 바로 찍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촬영 세팅 시간과 촬영 자체의 시간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실제로 제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예상하고 광고 촬영에 들어갔는데요. 세팅이 며칠면 끝나니까요. 뭐 세팅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컷이 잘 나와요. 이게 짐벌이 있고 Z축이 잡아주고 막 이러니까 오케이 컷이 생각보다 금방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로 촬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촬영 감독과 퍼스트, 세컨, 서드까지 붙어야 되는 기존 현장이라면은 이 로닌 4D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촬영 감독 혼자서 하거나 아니면 퍼스트 정도까지만 붙어 있어도 어느 정도 큰 규모의 촬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유튜브 스타일의 예능 촬영이나 뭐 방송국 등에서도 탐낸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이미지 퀄리티는 좋긴 좋아요. 그런데 무게가 진짜 가볍진 않습니다. 오랫동안 손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촬영 장르에서는요 반드시 이지리그가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기계와 툴은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걸 체감한 로닌 4D 사용 리뷰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계속 장비는 똑똑해지고 편리해지면서 영상 쪽에도 점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기계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세팅하고 시키는 대로 촬영만 하는 사람은요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점점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It's your kindness, stole my heart today. Can't believe I thought you were far.